자, 5번 봅시다. 함수 f(x)가 x제곱 더하기 5인데 얘가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가 8이다. 즉 f' a가 며칠하는 거야? 8이라는 거지. 그지?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? 함수 f(x)가 x제곱 더하기 5인데 요 녀석을 미분을 해서 누굴 넣었다? a를 넣는다. 즉 f'a라는 녀석이 8이라는 거야. 그러면 f'a가 몇이라는 거야, 지금? 요 녀석이? 요 녀석이 뭐가 나오대? ea가 나오겠지. 그럼 얘가 8이래. 그죠? 그러면 이 녀석 a 값은 몇이 돼야 된다? 4가 됨을 알수 있다. 그죠? 자, 그 다음 6번 봅시다, 6번. 자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(x)의 그래프가 자, 다음과 같을 때이 녀석의 대소관계를 구하시오. 뭐 대소관계 구하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. 자, 근데 누구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, 맨 처음에 f'a, f'b, f'c, 그 다음은 f'd야. 그럼 f'a가 얘기하는 건 뭐야? x equal a에서의 뭘 구하라는 거?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지. 그지? 그럼 a가 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쑥 그을 거야. 이게 f'a야. 자, 그 다음. f'b라는 녀석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.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. 그지? 자, 그 다음은 f'c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. 그죠? 자, 그 다음은 f'd라는 녀석.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면 돼? 접선을 쭉 그으면 되겠지. 그지? 자,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거. f'a가 가장 작다.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답이 될수 없고. 자, 그 다음은 얘는 제일 작은 이유가 음수이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은 이 녀석이 0이죠. 얘는 양수니까. 그러면 f'd가 그 다음이다. 자, 그럼 아니지. 자, 그 다음은 지금 요 녀석과 이 녀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누가 더 커? c가 더 크죠. 한마디로 b가 더 작지. 그럼 b가 더 작으니까 없애주면 결국엔 다음 몇 번? 2번이 되겠다. 오케이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의미만 잘 알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. 오케이. 그냥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 거 봅시다. 자, 7번 봅시다. 7번. 자, 함수 fx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9일 때.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금방 구하겠죠. 자, 단서만 찾읍시다. 단서만. 자, 여기 위에 점이 녀석이래.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라는 거. 그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9다. 아,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f'a는 몇이다? 9구나.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. 오케이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1번 조건은 더 이상 알거 없으니까 2번 조건으로 가보면, 자, 2번이 f'a라는 녀석이 9가 된대. 그러면 f'x를 구해보면 2x-3이래. 그러면 f'a라는 녀석은 2a-3인데 얘가 9가 된대. 그러면 2a라는 녀석은 12가 되니까 a는 몇이다? 6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누굴 구해야 돼? 이 b 값을 구해야지, 요 녀석들을. 그죠? 그러면 b가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얘는 36 마이너스 18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0이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a는 몇이고, 자, a는 6이고, b는 20이 되겠다. 요렇게만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8번. 아, 이번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. 내가 수업 시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, 진짜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, 공부 안 하면 뭐, 안타깝죠? 자, fx가 x equal 마이너스 3에서 미분 가능성. 자,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. 자,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, 얘가 x equal a에서 뭐 해야 돼? 미분 가능하려면. 자, 미분 가능한 조건. 조건을 찾아라. 되게 단순하다고 했어요. 자, 리미트 x가
a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f'x와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f'x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어. 기억나니? 같아야 된다고 했어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했어.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. 선생님,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? 좌미분계수, 우미분계수, 이걸 어떻게 했었죠?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자, 어떻게 하죠? 선생님, 근데 선생님이 또 얘기를 했었죠. FX가 이게 딱 반대. 절대값이에요. 절대값은 미분 잘 알아라면서요. 왜? 첨점 때문에요. 그 뾰족점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. 맞아요.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건 f'x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. 그치? 자, 그러면 이 녀석의 첨점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f'x가 존재하는지부터 보면, 그냥 우리가 f'3이라는 녀석을 구하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가니?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이라고 할 수 있죠. 그치? 무슨 말 이해되니? 자, 그러면 이 녀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, 자, 얘는 3 플러스 h 마이너스 3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 돼.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절대값 h 이렇게 돼. 그치?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, 이 녀석이 h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h가 마이너스 h로 나오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절대값 h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. 그리고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절대값 h라는 녀석이 h로 나오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절대값 h라는 녀석은 1로 나오는 거야. 그치? 그러면 이 녀석은 한마디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. 오케이.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리고 사실은 이 녀석을 뭐 조사열하는 이렇게 되는데,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, 이 첨점, 뾰족점, 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. 절대값 나오면 항상 조심하라고 했었죠.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잘 기억하세요. y컬 fx가 미분 가능한 조건은 무조건 뭐다?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따져야 된다. 그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 연속성과 또 구하라. 또 연속성이야. 연속성과 구하래. 자, 연속은 뭐지? 함수값과 f0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(x)가 같아야 된다.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. 그리고 미분 가능성은 아까 얘기했죠. 그냥 한마디로 f'0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버리면 되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x equal 0에서의 연속성. 자, f0는, 자, f0라는 녀석은 0 곱하기 0에서 0이 나와. 오케이.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절대값 x인데,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.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x 절대값 x는 이 녀석이 양수가 되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x 제곱이 되면서 뭐가 된다? 0이 될 거고, 그리고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x 절대값 x라는 녀석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x-x가 되니까 얘도 0이 되는 거야. 아, 연속이 되는구나. 연속이구나. 함수값과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 같죠. 그럼 이제 미분 가능성만 조사하면 돼요. 자,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니까 f'x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면 돼. 그럼 얘는 리미트
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 제로 더하기 H 마이너스 F 제로야.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얘는 H 곱하기 절대값 H 이렇게 돼.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절대값 H래. 그러면 얘도 나눠줘야겠지.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얘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H. 그럼 얘는 0.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H가 되겠지. 얘가 양수가 되니까. 그럼 얘도 0이야. 그럼 좌우가 서로 같죠. 오케이. 이렇게만 가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에서는 항상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. 항상 조심하시라는 거. 알겠죠?